뭐 온라인으로 다 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제가 못 보고 카메라를 봐야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를 집중해 주시고 또 말씀의 길을 잘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그리운가, 그것을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합니다. 좀 나가서 마음껏 행사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언제 끝날까 하는 마음에 기도가 간절해지는 그러한 계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전세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이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 끼어서 기도할 책임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상황이 주님께서 하셨다면은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면은 이것에서 또한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관점으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6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해군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 Sir Francis Drake 선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를 태평양의 배를 타고 와서 여기를 처음으로 탐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영국령으로 지정을 한 그러한 우리 선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항해와 많은 인생 역경 가운데 기도했던 기도문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잘 들어주시고 혹시 커멘트 섹션에 그것을 올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흔드소서.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만족할 때, 저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너무 가까운 곳을 항해했기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 그럴 때 주님, 저희를 뒤흔드소서. 저희가 가진 풍성한 물질 때문에 생명수를 갈구하지 않을 때, 저희 생활에 푹 빠져 더 이상 영원한 꿈을 꾸지 않을 때, 그리고 저희들의 노력으로 새 땅을 세우려 할 때, 새 하늘을 향한 저희들의 비전이 희미해지오니, 그럴 때 저희를 뒤흔드소서. 좀더 담대히 거친 풍랑 속 바다를 헤쳐나가 당신의 다스림을 볼수 있도록 시야에서 육지가 사라질 때 오히려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소망의 지평을 넓히시고, 저희에게 능력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부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뭐 바이러스, 우리 전염병을 더 주셔가지고, 우리 어렵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적인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은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던 우리를 흔드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시스템을 의지하던 우리를 뒤흔드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젊음을 자랑하던 우리들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맛보게 우리를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전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 드레이크 선장과 같이 인생의 여러 도전 가운데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길, 새로운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팔로워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더 스토리의 질문과 답은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영적인 도전을 감수할 수 있을까? 영적 위기도 감당할 수 있을까? 영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름다운 스토리 믿음의 여인 에스더 또 믿음의 우리 친족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영적 어려움을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지금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1.5세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세팅은 지난번에 보았던 우리 다리오 왕, 지난번에 보았던 고레스 왕,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라는 우리 페르시아의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미 성전을 건축하러 유다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죠. 계속 페르시아가 익숙했고 페르시아의 관직을 얻은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뜰에서 일하는 그러한 officer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처럼 간신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유다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의 총명을 총애를 받아서 왕이 자주 그의 조언을 듣는 사람이었기에 스스로 우쭐대며 가는 곳마다 나한테 절하라. 내가 이래 봬도 왕과 매일 만난 사이다. 이러면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하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절을 하는 지나가면은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하만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엎드리는데 한 사람만 꼿꼿하게 눈에 띄게 조금도 요동 없이 대쪽같이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예, 저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예전에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인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괘씸죄에 걸리게 됩니다. 하만의 마음속에 아주 그 마음속에 쓴 마음이 생겼고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너를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하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기 모든 소수민족들 가운데 가장 악종이고 당신 나라에 반역을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다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번 올해 마지막 달 12월째 12번째 달에 13일 날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아예 도장으로 조서로 내려서 당신의 왕국에 힘을 실어들길 원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Why not? 나를 위하는 이런 충신이 있다니 하면서 자기의 도장을 꽝 찍었는데 그 내용은 조서의 내용은 12월 12번째 달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이 공격을 해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정하고 선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고 유다인들이 큰 마음의 어려움을 그리고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수산궁, 우리 캐피털 시리에 앉아있던 모르드게의 귀에까지 들려왔을 때 모르드게가
경험했을 마음의 그 무거운 비참함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죄책감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넓은 파급 효과가 리플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구나. 그 길티 필링에 자기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상을 당할 때 입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기 숫덩이에 가서 다 타고난 죄를 막 믹스해가지고 자기에게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정말 이 슬픔이, 이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르드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쵸? 우리 되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감염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행여나 내가 감염이 됐는데 나에겐 증상이 없어서 모르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파되면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펀터비 그것이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약하신 분이 걸려가지고 나 때문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별 걱정이 다 됩니다. 근데 모르드개가 그런 심정이 이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에 정말 씻지 못할 우리 민족을 내가 죽게 한 뭐 이유에 어떤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길티 필링 때문에 자기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모르드개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성경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에스더라는 소녀입니다. 그는 아마 티네이저였을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페르시아에서 미인 대회 미스 페르시아의 진을 성취한 그런 아리따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마음을 들어가지고 너는 내 우리 부인이 되라 하면서 왕비로 맞이했던 그러한 갑자기 출생한 유다의 아무것도 아닌 소녀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힘이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이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된 그러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가 들어보니까 모르드개가 하는 일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최면이 그 사람이 나의 사촌 오빠인데 내가 여왕인데 가서 좀 옷을 해보라고 줘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옷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받은 모르드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정말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 철없는 에스더가 몰라줄 때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이성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에스더에게 객관적인 팩트들을 전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모르드개는 감정에 복받쳐 있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에스더에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왕이 모든 지금 전국에 보낸 우리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법령을 카피해서 그것을 초본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시도 보여줬습니다. 하만이라는 지금 국무총리 같은 이 나라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버젯을 이만큼 짜놨다. 직접 봐라. Fact after fact. 계속 상황의 중대함을 보게 하면서 그 종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상세히 얘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상세하게 얘기한 것은 FYI, 그냥 참고로 좀 알고 있어, 몸조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에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간절히 구하라. 영어로 보니까 beg for favor. 왕 앞에 좀 빌어달라라는 그러한 정말 절규의 심각한 요청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죠. 아무리 친족이라 할지라도 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드개가 말하는 것은 왕에게 가서 네가 유다인 것을 말하고 또 그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해야 했을까요?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이 달린 어린 신부 에스더는 이 일을 생각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No,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반대로 다시 질문합니다. 모르드개에게 설명을 합니다. 모르드개 혹시 당신이 우리 궁중의 에티켓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궁중에 규율이 있는데 규율이 이러합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그것이 신하이든 무슨 장군이든 뭐 관료이든 왕비이든 왕이 부르지 않고 서먼하지 않았는데 갔을 때에는 왕이 그 다스리는 통치의 우리 금색 홀을 내밀지 않는 한 목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오빠 모르드개 오빠 지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내가 얼굴에 우리 왕의 코빼기도 못 봤어요 하면서 자신이 이것을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전달하자 모르드개가 답을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지금 왕궁의 법도를 따질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더 깊이 더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스더야 너는 네가 좋은 옷을 입고 왕궁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다. 네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을 하실 것이야. 그리고 만약에 너가 쓰임받지 않는다면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야. 그것을 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에스더야. 혹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알지 못하느냐.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정말 힘을 다해서 에스더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 청을 하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개를 그 고백을 보니까 모르드개는 굉장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확신입니까? 그는 자기의 민족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다. 너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을 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르드개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에스더에게도 같은 좀 용기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한 사랑의 요청을 강력하게 확신 있게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에스더가 설득을 당했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단칼에 NO 한 에스더가 과연 설득을 당했을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우리 사촌 오빠한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오빠, 앞으로 3일 동안 당신과 당신의 유다인들이 금식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은 기간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비장한 각오를 얘기하죠. 내가 나아갔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전혀 딴 인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상상해 보기를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확신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순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온 어쩌면은 지금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 나를 키워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주권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화려한 왕복 왕비의 옷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 존귀한 자 정말 소수민족의 노바디였는데 우리 천하에 호령을 할 수 있는 왕의 퍼스트 레이디로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자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마음을 다짐을 하는 표현을 합니다.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었지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겠다. 아까의 연약한 어린 신부 소녀의 모습에서 잔다르크로베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관순 누나 같이 유관순 언니인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비장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하게 됩니다. 번지점프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절대로 죽어도 번지점프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벼랑 끝에 위기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뛰어들겠다 악 하면서 그가 기합을 놓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의 뒷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재미있는 스토리는 to be continued죠. 다음 주에 우리 그 후속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신 본문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영적인 위협을 감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risk taking 할 수 있었을까?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기의 영적 도전을, 위기의 시간에 영적 도전을 받을 수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로 가신 주보에 보시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inside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 때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장인 것입니다. 어떠한 뭐 다이빙이라도 저 망망대해에서 뭐 우리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수영장, 아무리 큰 수영장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권위자이시고 모든 최고의 권위자, 절대 권위자이시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신학이,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르드개는 비참하고 어려운 민족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 가지 배짱이 있었습니다. 이래 봬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한 배짱이 있었던 모르드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옷을 찢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금식기도 할 힘을, 배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큰 픽처를 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위협도 위협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작은 시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개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위험을 감수한 부분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위기를 감수하고 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겁 없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 말씀을 겁이 나나? 왜 겁 없이 말씀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조금 더 이것을 water down 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 그러는데 어떤 생활이 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테이크해야 될까? 또 정말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내는 상황일까? 패닉 가운데 이메일과 또 화상 모임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또 혹시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슈퍼마켓에 많은 우리 셸프들이 다 동나고 있다 하는데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패닉 가운데 우리가 어쩌면 매일 마지막에 생각나는 것이 큐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우리 담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가 저는 위험 가운데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말 듣자, 듣고 듣자. 두 개의 목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모르드개가 갖고 있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다른 분들과 나누는 비록 거리가 있고 떨어져 있지만 우리 대화 방법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도 감당하는 그러한 위기에 강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는 담대함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과 짝을 이루는 기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모르드개의 질문을 듣고 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픽처의 한 퍼즐 조각이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내 이 주권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된 순간 우리는 놀라운 에너지와 놀라운 용감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모든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또 출근하지 않고 work from home 하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컨트랙 일을 하시는 분들은 work from home이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마우스로 벽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콘크리트 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길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work from work home이 아니라 work from work을 해야 됩니다. workplace에서 work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병원에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work from home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환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치료하고 또 섬겨주어야 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쩌면 어떠면서는 목숨을 걸고 카우트레인을 타고 출근하는 이유, 어쩌면 목숨을 걸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본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기를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은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뭐고 나는 일을 해야 돼. 목숨 걸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나의 목숨 소중하고 나의 하이진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의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목숨 걸고 그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때를 위해서 주신 사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겁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ay like never before. 전에 기도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핏값 주고 사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너를 크리스천 리더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줘 드는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너를 지키고 너를 복주고 세운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역법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사명이 있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은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행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구원자 예수님 믿으신 줄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십니까? 또 이때를 위해서 신앙을 가진 내가 이 미국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는 자가 살 것이다 하는 예수님 말씀, 목숨을 잃고자 하는 것이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는 위기를 감수하고 말씀을 읽고 위기를 감수하고 또 기도를 하며 위기를 감수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지만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뒤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쫙 잡고 계십니다. 목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아니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내 편이라면은 Who shall we fear?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올인하는,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에 이메일을 하나 또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의 적용으로 우리 이번 한 달 정도 릴레이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인들, 특별히 보건당국과 우리 정부는 아주 지금 머리가 터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힘을 다해서 향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릴레이에 이메일로 동참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담대한 기도, 담대한 승리자로 에스더와 같이 승리자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